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오미의 사, 뱀띠의 2021년 신축년 주역 신년 운세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져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검은색 주사위는 천둥번개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붉은색 주사위 같은 경우는 호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변화한 효는 다섯 번째 효고요. 제가 이제 칠판으로 화면을 바꿔서 설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칠판으로 지금 화면을 좀 옮겨봤는데요. 조금 화면 조정할게요. 지금 보시면 먼저 펼친 부분이 뱀띠의 2021년도예요. 네, 뱀띠 분들이 이제 1년이 크게 12달이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역점을 뜯어볼 수가 있는데, 처음 상반기 운으로 나왔던 부분이 또냐면 바로 뇌택귀미라고 하는 괴상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효가 변해서 태위택이라고 하는 좋은 기로 변했고요. 뇌택귀미라고 하는 것은 뇌는 바로 천둥번개 할때 뇌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뇌의 글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태위택이라서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거든요. 연못이에요. 연못 글자고, 이제 여기서는 또 귀매라고 하는 글자 뜻이 뭐냐면, 이 귀매에서 한자가 조금 그러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계집엿자에 네, 이 글자가 들어서 이제 귀매가 되는데, 여기 이 뇌가 남자거든요. 근데 남자는 남자,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인 거죠. 중년의 남자인 거고, 호수를 뜻하는 박골태는 바로 소녀를 뜻해요. 나이가 어린 여자죠. 근데 중년의 남자와 나이가 어린 여자가 결합이 된 괴상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결합은 아닌 거죠. 남녀가 같은 비슷한 나이대가 만난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한쪽이. 정상적인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 운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상황 자체가 내가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노래 제목에도 있죠.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서. 잘못된 만남. 서로 이제 좋아는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만남이라던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괴의 뜻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나쁜 소문.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뱀띠인데 2021년도 이 운세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성운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과의 어떤 추문, 뭐몇년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자신의 과거를 까발린다거나 어떤 폭로전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은 바로 망신에 가까운 일들이니까 이런 폭로전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명예가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이렇게 뇌택귀매가 나온다는 것은 상반기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 혹은 어떤 만들어진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명예 관련된 그런 일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 같고, 상반기가 일단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럼 하반기는 제가 좋은 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는데, 위아래 모두 박골태, 소성계가 똑같은 게 만났어요. 이 부분은 소녀가 두 명이 포개어져 있는 형상과 같고요. 소녀는 저희가 얘기하는 입, 말을 하는 입도 됩니다. 말을 하는 입은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사주로 대입을 해보자면,
당 U자를 포개어 넣은 부분과 같아요. 소녀가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기쁠 일들이 더 많죠. 그냥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르 웃는 나이가 바로 소녀의 나이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 하반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입이 두 개가 포개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입은 하나만 있어도 참 좋은 거지만 두 개가 모였다면 말이 많아지겠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역시 하반기에도 구설과 관련한 일들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에 의한 어떤 이성적인 일 판단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모든 일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때는 연애운도 좋고요. 또 금전운도 매우 잘 풀리는 흐름입니다.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이 더 좋네요. 2021년도는 상반기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다잘 풀리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다음 띠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띠이고요. 말띠분들의 2021년도 신축년에 대해서 주역 점사를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 이 주사위가 위로 올라가는 주사위인데 천둥번개를 뜻하고요. 여기 붉은색 주사위가 바로 구덩이 감이라고 해서 물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변화요는 제일 위에 있는 상효, 즉 여섯 번째 효가 변했습니다. 이제 칠판으로 제가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칠판으로 제가 지금 장면을 바꿨는데요. 현재 말띠분들의 2021년도 오늘 주사위로 펼쳐봤죠. 주역에서는 우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가락에서 뽑았을 때첫 번째가 내수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운이 더 좋다는 의미가 돼요. 지금 앞에 부분이 상반기 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변한 효과 회그 쾌가 하반기 운이 되는데 내수해라는 것은 바로 천둥번개 뇌고요. 그리고 수는 물수입니다. 이게 이제 천둥번개고 이 아래쪽이 이제 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말띠분들이 아무래도 좀불 기운이 많잖아요.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인데 내수해 이 해라고 하는 한자가 뭐냐면 해갈한다 할때 해예요. 해결한다는. 해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해결이 될까요? 일단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공에 속하는 뇌수회가 불인 이공에 속하는 화수비재로 변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비가 내리죠. 비가 내려요. 드디어 내가 어떤 병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질병이 완치나 치유가 시작이 되거나 치유가 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어떤 구설이라던가 누명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누명이 밝혀져서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어떠한 기회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수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기다려주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장소에서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몇년 동안 그 장소에서 거의 뭐 유배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던 말띠분들이 계셨다면, 2021년도 상반기가 바로 내수의 쾌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 매매 때문에 힘드셨다면, 여튼 2021년도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상반기에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상효가 이게 여섯 번째 효가 바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화로 변한 거거든요. 천둥번개가 불로 변한 부분이고 불은 위로 상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소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수 그대로거든요.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불과 물이 서로 지금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불은 뜨거워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물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미제라는 글자는 뭐냐면, 화는 그대로 불화자, 물은 물수자, 그리고 미는 이 미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자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는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한자가 뭐냐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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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미제. 그러니까 미완성. 완성이 안 됐다. 이 미자가 이 미자예요. 네.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이고, 굉장히 내가 바라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현실 거리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하반기 좀 펼쳐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 걸렸어요. 2021년도에. 그럼 불리합니다. 되도록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금전운, 그리고 이제 연애, 또 뭐가 있나요? 결혼. 어쨌든 대소사들, 이런 운들이 상반기보다는 많이 하락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상반기 하시는 편이 좋고, 그리고 뭐 대출이라던가 좀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큰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서 아예 보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겨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흐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오늘 참고 삼아서 계획을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띠 분들 끝냈고 제가 또 다음 양띠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2021년 신축년 양띠분들에 대해서 주역점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검은색 주사위가 불을 뜻합니다. 떠날 이라고 하는 한자고요. 그리고 붉은색 주사위는 아래로 제가 두고 해석을 할 건데, 이것은 어긋날 간이라고 하고, 제가 등산을 할때 주로 타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개는 화산녀일 걸로 지금 제가 읽혀지고요. 이제 세 번째 효인, 이세 번째, 이 석삼자 보이시죠? 이 표가 변해서, 다른 괴상으로 변해서, 지금 나온 주사위는 상반기 운, 변한 괴가 무엇인지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고, 그것은 하반기 운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칠판으로 옮겨볼게요. 네, 지금 이제 칠판으로 제가 화면을 좀 바꿔봤는데요. 보시면 앞에 튀어나왔던 주사위가 바로 화산녀라고 하는 괴예요. 화는 여러분들 아시는 불이고요. 그리고 이 산은 막히는 뜻이거든요. 어긋날 간이 이제 산으로 변한 부분이고, 세 번째 효가 변해서 세 번째 효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화도 그대로 있고 산은 이제 땅으로 변했죠. 땅으로 변했고, 이걸 앞에 것을 제가 상반기 운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뒤에 것을 하반기 운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우선 화산녀라고 하는 괴는 상반기 운인데, 불을 뜻하는 이궁에 속한 괴고, 그리고 이 화재진이란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건궁. 이게 이제 제가 오행으로는 금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하늘 건을 나타내는 하늘에 속하는 괴예요. 각각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선 화산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산녀는, 화산 위에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려라는 것은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글자가 돼요. 나그네. 이 려자가 보통 여행 다니는 나그네는 안정감이 없죠. 불안정하죠. 상반기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고독할 수 있고, 또일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것은 잘안 풀린다는 의미도 돼요. 일이 잘안 풀려요. 시작은 괜찮거든요. 이 화산녀는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체력도 떨어집니다. 양띠 분들이. 지금 양띠에 대해서 하고 있고, 2021년도 신축년을 미리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치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대신에 월별 운세는 제가 올해 쉬기로 했고요.
매일매일 하니까. 양띠분들은 어쨌든 상반기와 하반기 통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이 신축년들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마찬가지예요. 둘다 봤을 때. 왜냐하면 상반기는 내가 막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비비고 이렇게 기댈 언덕이 없어요. 내가 오롯이 혼자서 해내야만 해요. 그래서 이동, 이사라던가 큰 이사. 자주 이사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뭐 매달 매달 이사 다니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고, 몇십 년째 나는 한 자리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나는 뭐 15년 동안 장기 근무를 했었는데 신축년에 너무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로 내가 나가겠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해외 나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하반기 운을 한번 볼게요. 상반기는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드니까 지금 화지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불은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것은 제가 땅지자 적어놨죠. 태양이 뜨는 거예요. 일출. 이제 밤이 지나간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화지진이라는 이 글자의 뜻의 진은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한번 닫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돼요. 근데 이 진은 다른 진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닫고, 이거하고도 같아요. 이것도 진짜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거, 고. 천천히 나아가는 거, 전진하는 거. 전진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뚜벅뚜벅하게 나가는 거죠. 천천히 나아가는 거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리대로. 순리대로 해야만 화가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FOM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두 개가 포인트예요. 순리대로 하셔야 별탈이 없고, FOM대로 정식대로 하셔야 되고,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제가 이동하지 말라는 뜻이 기다려야만 하시는 2021년도고,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새롭게 일으켜 보겠다고, 뭔가 과감한 무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조심스러운 해가 되겠죠. 신축년 자체가. 예, 축토라고 하는 게 사주로도 아시겠지만 임묘지잖아요. 임묘지라서 음간의 분들도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제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또 땅땅땅 두들겨서 뭐 이렇게 원래 어떤 취지를 뒤집고 엎고 전복시키는 이런 경금의 글자도 임묘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주역에서 볼 때에도 임묘가 되는 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건 계산하고 던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역으로 뽑았을 때도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양띠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양띠는 아시겠지만 양미자가 앞에 있는 글자들도 끌고 오는 부분도 있죠. 뭐 만미자로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들여다보는 글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해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신축년은 지금 저와 인연이 닿으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텐데, 늦게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인연법에 따른 거니까, 천천히 가시는 거, 상반기,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무리한 일 벌리지 마시고, 내적인 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2020년도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죠. 어떤 대비를 위해서는. 2021년도가 어쩌면 2020년도보다 양띠분들이 조금 더 버텨야 하는 해가 아닌가. 예, 그렇게 지금 들여다봐집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띠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